어제 돈가스 진짜 아깝다. 저는 일단 먹방 하니까 막걸리 대신에 일단 밀키스로 대신할게요. 근데 잔은 막걸리 잔에다 먹겠습니다. 예. 순댓국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비 오는 날에는 순댓국밥 아닙니까, 여러분? 여봐. 완전 쏟을까 봐 그리고 이거는 모듬전. 모듬전 비 때문에 이거는 모듬 수육 그리고 순대입니다. 저는 시킨 거 아니고 제가 직접 오늘은 직접 가서 제가 다그 포장해 온 거예요.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순대국밥은 다대기를 넣으면 안 되고 이 소금으로만 간을 해야 진짜 제맛이 난다고 합니다. 새우젓을 넣어야 돼요. 새우젓 살짝 넣을까? 다대기도 좀 넣어놓고. 새우젓은 순대에 찍어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돈가스 먹고 토하지는 않았는데, 진짜 죽으면 줄 알았어, 진짜. 얘를 가지고, 밥을 말게요. 국밥인데, 여기 밥 있어요. 방금 팔팔 끓여온 순대 국밥입니다. 와, 여기에 진짜 수육이랑 순대가 진짜 가득해요. 와, 이거 봐. 수육. 현대1차점에 어서오세요. 깍두기 국물이야? 깍두기 국물 조금 넣을게요. 내장도 있고 머릿고기인가 이게? 비 오는 날 진짜 참. 잘 먹겠습니다. 와, 근데 고기가 진짜 많아요. 와. 와, 비 오는 날에는, 와, 안녕하세요. 추천이 한 말씀만 눌러주세요. 와, 그리 섬여생입니다. 응? 4개 묻혔어요? 아, 헬링님 4개 감사합니다. 4개로 핑크색까지 반가워요. 우선 밀키스 막걸리를 한잔 따라 놓고 먹을게요. 자, 밀키스 막걸리. 짠! 밀걸리. 이제 전을, 모듬전을. 덩어리 1313님! 100점! 만점! 100점! 당신은 내 마음에 100점! 100점! 덩어리 1313님! 사랑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밀걸리. 와. 현대차선이 어서오세요. 이거는 명태전. 요거는 간장에 새우젓에 찍어 먹을게요.
제가 직접 가서 전을 시키지 않고 직접 가서 포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보통은 명태전을 보면은 밀가루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정말 이게 전 겉에 그게 너무 얇아가지고 생각이 안 났어요. 안녕하세요. 돈가스 실패했다고요? 대왕 돈가스. 순대국밥이 저는 되게 국물이 막 뿌연 거 있잖아요. 그걸 줄 알았는데 약간 갈비탕 같이 그렇게 국물이 약간 맑은 국물이에요. 여러분들 순대국밥은 깍두기 아니겠습니까? 이잘 익은 깍두기. 돈가스 못 먹었어요. 대왕 돈가스는 밥 때문에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수육입니다. 와, 진짜 쫄깃쫄깃하다. 이거 뭐지? 이거 편육인가? 전설영사 나가님 어서 오세요. 와, 특급 짱짱맨이 한결 팬클럽에 반가워요. 한결차차님 어서 오세요. 아분수이나님 안녕하세요. 와, 이거는 버섯전. 버섯 맛있어요. 진짜. 순대국밥. 왼쪽 눈이 이상하다고요? 왜요? 다크서클이에요. 1인 1식 아니고 1인 2식합니다. 밥이 살짝 아쉬운데, 밥을 더 갖고 와야겠다. 이거는 순대 안이 꽉찬 요렇게 생긴 순대예요. 저 어제 진짜 그거 먹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거는 그냥 순대랑 약간 맛이 다르네요. 좀더 약간 청양고추가 좀더 들어간 약간 그런 매콤한 맛이에요. 약간 그런 매콤한 맛. 어제 돈가스 먹으러 갔는데 미리 사전에 한번 가서 도전을 해봤어야 했어. 근데 뭐 진짜 밥이 이만해가지고 와 장난 아니었어. 돈가스 실패의 요인은 일단 밥이 너무 많아서 밥이 일단 너무 느끼하고
너무 뜨겁고, 국물도 너무 뜨겁고, 물도 멀리 있어. 솔직히 돈가스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밥이 너무 많아갖고 진짜 힘들었어요. 요거는 깻잎전 철밥 13분의 1 한개로 평가할까 반가워요. 나중에 도전 먹방 같은 거 캠코더 사서 자주 할게요. 이제 먹는 거 먹방 위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전 안에 고기가 가득 들어있어, 가득. 이렇게 다 해서 한 3만 원 정도? 네. 확실히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건안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하죠, 당연히. 빌리부트 캠프 하죠. 잡바라바라님, 안녕하세요. 와. 금요일에 불금에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전에다가 순댓국밥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밥이 더 있나? 밥이 없다. 밥이 없네. 아쉬워. 국물이 너무 많이 나왔어. 와, 근데 순대국밥에 이렇게 수육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 처음 봤어요. 이번엔 이렇게 새우젓에 저거 찍어 먹을게요. 이게 그냥 순대인가? 필순대인가? 필순대가 근데 뭐예요? 이거는 이 순대는 용천 순대인가? 거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촛불 순대가 아니고 약간 필순대 같아요. 안에 보니까 아닌가? 당면이 있으면 필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순대를 새우젓에 찍어 먹는 거 맛있다.
아, 뜨거워. 아, 술도 안 마셨는데 해장하는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와. 어릴 때는 순대국밥 못 먹었는데 진짜 해장하는 느낌이다. 이번에는 쫀득쫀득한 부위가 아닌 요런 살코기 요거를 딱 넣고 깍두기 하나를 착 얹어서 어머님, 어서오세요. 와, 깍두기랑 같이 먹으면 진짜 꿀맛이다. 아, 청양고추. 밥 당연히 말았죠. 밥은 거의 다 먹었어요. 말하는 거. 와, 이게 밀걸리인데 진짜 술 먹는 것 같아. 기분이. 밀키스예요. 밀키스. 와, 쌈장에 찍어 먹어요. 막장? 여기다가 찍어 먹을게요. 청양고추. 이번에는 버섯전. 여러분들 여기 초장만 없고 간장, 쌈장, 새우젓, 소금 다 있어요. 와. 근데 제가 부산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부산의 돼지국밥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저 인천 송도에 살아요. 아, 서울이랑 부산이랑 똑같습니까? 맛이? 이번에는 아, 순대를 찍어 먹으라 했지? 순대를 쌈장에. 초장에 찍으면 기가 막혀요. 아, 초장을 준비를 못했네. 아저씨들 하는 거. 여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잠깐만, 묻혔는데, 순대를 쌈장에 찍으니까 색다른 맛입니다. 잠깐만.
제 입맛에는 약간 순대랑 쌈장이랑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저는 순대 소금이 제일 맛있는 것 머스타드에 왜 찍어 먹어요? 아, 시원하다. 다시 여기에다가 깍두기를 올려서 아니다. 자, 바라바님 어서 오세요. 내눈 밑에 왜 이래? 다크서클. 이거는 고기전입니다. 동그랑땡 고기전입니다. 이거는 뭐지? 다대기인데 이렇게 깻잎이랑 파가 들어가 있어요. 특이한데? 역시 고기는 옳다. 기름 그 느끼한 게한 개도 안 느껴져. 아니, 순댓국에 순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순대 따로 먹으려고. 건빵 작자들 한개 감사합니다. 밀걸리. 여러분들 편육 좋아하세요? 편육은 호불호가 되게 갈리던데. 네, 다음에 떡볶이 먹방 해줄게요. 테리엘님, 중계방에서 100개로 팬클럽 가입, 통큰 팬클럽 가입. 반갑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통큰 팬가 반갑습니다.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해도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깻잎전. 깻잎도 안에서 고기가 꽉 차있어갖고. 불 선명해입니다. 여러분들 쩝쩝대도 조금 이해해주세요. 약간 찌겨갖고. 배달 아니고 제가 직접 포장해온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순대국밥에 국물의 양이 좀만 더 많았으면. 에휴. 뭐 눈탱이가 밤탱이야. 괜찮은데? 경천 순대가 아니고 용천 순대예요. 용천인가? 깜짝이야. 재난 문자. 아. 이거는 뭐지? 아, 이제 신입이니까 신입이죠. 병아리 일사일사님 어서오세요. 오늘 캥해도 이해해주세요. 어제 고생을 해서. 네, 10년 후에도 신입이라 갈게요. 네, 빌리부스 합니다. 순대 참하죠. 순대 정말 맛있습니다. 뚝배기 이거 새로 산 건데 뚝배기가 작은 거밖에 안 팔아가지고 큰 걸로 샀어요. 민걸레랑 한 잔 마셔볼까? 원래 순대랑 소주 한잔 하니 짱이죠.
이거 술 아니고 밀키스예요? 밀키스? 이거 올려놔야겠네. 밀키스. 안 보이네. 기분 내려고, 기분 내려고 막걸리 잔에다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집에서 이거 햄을 이렇게 부쳐준 거 처음 봤어요. 이 소세지. 옛날 소세지 막. 옛날 소세지 막. 네, 저 이제 캠코더 주문하고 야외 맛집이나 이런 컨텐츠 많이 할게요. 도전 먹방 이런 거. 어제 체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아직도 아파. 쌈장 있어요, 쌈장? 햄전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소세지인데 모듬전에서 굳이 이걸 먹을 필요는 없잖아. 와. 자, 바라바라님, 105개. 10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라바라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지? 돈가스, 대왕 돈가스는 천천히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20분 안에는 못 먹어요. 왜? 자빠라바라님 뭐라고 했어요? 이거 깍두기 국물에 찍어 먹어야지. 김복륜 쌍꺼풀까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회장님. 힘내라 회장님 힘내라.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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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세지는 케첩에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케첩에. 와, 나 근데 진짜 다크서클 장난 아니네. 자, 바라바라님. 밥은 다 먹었어요. 자, 바라바라님. 자, 바라바라. 자, 바라바라. 화이팅! 팽! 팽! 팽!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맞을 거예요. 닉네임. 뜻이 있으시대요. 저도 근데 처음에 몰랐어. 호박전. 와, 근데 이거 백순대는 맛이 되게 특이하다. 처음 먹었어. 이설폴로님 어서오세요. 초장에 찍어 먹고 싶은데 초장이 없어. 백순대. 수육이 장난 아니네. 수육이 장난 아니네. 어렸을 때는 운동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이거 막걸리 아니고요. 밀걸리예요, 밀걸리.